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온라인 철치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어제 우리 영상 집회 때 방언 기도를 무서워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 나눴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로 같이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짝이 되겠죠.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했지 않습니까? 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I never knew you 이러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오늘 주신 누가복음 이 13장에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영상 집회 녹화하기 전에 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순종해서 이렇게 물론 100%는 아닐 수 있겠죠. 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종이 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 딴에는 주님이 하라는 걸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커다란 걸 주신 것들 그것들을 이제 거의 다 순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끌어 주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지 지금 다시 그렇게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이 또 명령을 하셔서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또 그곳에 있는 그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들과 대항해서 그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알리고 그런 일들을 또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명령으로 한국 가서 집회하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집회하고 또 성령 은사 나눠드리고 수많은 목사 사모님들한테 특히 군대 목사님들 군목 사모님들한테 방언 통역 은사 전수해드리고 집회 때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허락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전수해 드리고, 그리고 베리칩 RFID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것들 알려드리고,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간증해 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남침 땅굴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전국 집회 다니면서 그야말로 그 북한 간첩들이 저의 집회를 독침 들고 쫓아다니면서도 그걸 알리면서 그렇게 남침 땅굴 집회도 하고, 또 주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메시지 전달하라 그러면은 또 전달하라는 하시는 그 방법대로 또 전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에서 또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최근에 가장 오래 했던 것은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라 그랬는데 32일만 제가 했었어요. 너무 주님이 딱 그때까지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금식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제가 갖고 있는, 저하고 필요배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새 차도 다 팔고 가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한국 가서 교회 얻으라 그래서 교회 얻었는데, 또 건물주가 힘들게 해서 보증금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거기 땅 벌벌해서 땅 밟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종로에 또 호텔 잡아서 거기서 또 기도 심어라 해서 서울 종로에서 또 호텔 잡고 기도하고, 또 전국에 기도원을 다니면서 땅 밟고 기도하라 그래서 흑암 꺾으면서 필요배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집회하고, 또 제자들 키우고 학생들 키우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어디 가라 그러면 어디 가서 또 복음자리 만들고, 또 주님이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라 그럼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 도우라 그럼 또 선교사님들 돕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또 하나 그 어떤 나라에 가서, 저는 지금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에 가서 또 그렇게 타국에 가서 내가 복음자리가 딱 돼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서 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쫙 했던 것들이 쫙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여자인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배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국 가서 제가 사역한 것이 있고, 배 목사님하고 주님의 명령으로 결혼하고 나서 또 한국 가서 사역한 것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독침 들고 쫓아다니는데 대한민국에 남친 땅굴 있다고 알리고 싶겠습니까? 좌파 이미 좌경화가 돼서 북한 편이 된 사람들은 땅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들한테 돈을 받고 그 세력이 그들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진리가 점점 진실이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 집회를 함께 하고 우리 메시지를 보시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이란, 이라크, 또는 뭐 그죠? 다른 나라에 탄압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또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좁은 길 같아요. 누구나 다 자리를 잡고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죠, 그죠?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고, 물론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자꾸 주님의 세계를 알리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서 할 때에 언제나 사람들 안에는 흑암이 있고
그 지역에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슬리가 그러셨나요? 그 성교학자 레슬리도 말씀하셨지만 선교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선교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냥 교회를 지역교회 로컬 철치를 설립해서 그 로컬 철치를 유지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계속 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또 주님을 알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철로역정 존 번연이 그 감옥에서 쓰신 그 철로역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를 가끔 봐요. 또는 자면서 그걸 들어요. 그 영화의 그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요. 왜냐면 거기서 정말 성령의 충만으로 존 번역에서 쓰신 그 철로 역정을 보면 거기서 나중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앞에만 보고 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요. 근데 가면서 크리스천도 그렇고 주인공 크리스천도 그렇고 계속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아요. 자기가 잘났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스타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주인공 그 크리스천이 순교한 그 어떤 여자를 이제 천국에서 만나는 거가 나와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만화로 만든 그래픽으로 만든 그존 버넌의 철로역정 유튜브 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서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데 어떤 사람은 도덕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지름길로 가라. 무슨 천성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산을 올라가야 되냐. 너무 힘드니까 쉬운 길로 가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허영의 마을에 지나갈 때 거기 마을에서 뭘 사라고 자꾸 막 하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뻐지라고. 이뻐지면 당신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허영의 마을, 그런 데도 이렇게 지나가고,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주 막 거친 길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같이 그 크리스찬 주인공 따라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가 말한 천성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것이냐고, 뭐가 이렇게 험난하냐고, 이러면 안 가겠다고 하고, 중도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가다가 낮잠을 자느라고 천성 가는 길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님께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임금의 아들인 왕자의 그죠? 혼인잔치에 초대장은 받았어도 그 초대장을 받고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 주일에 배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나 구원 다된 거야. 이렇게 그냥 끝내 버려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성화되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Sanctification,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죠? 요한복음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화되는 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하고 같아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의 죄성과 싸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네가 힘들면 힘들다, 네가 어떠면 어떻다,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게 좋다고. 물론 저는 항상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어느 나라 가서 선교를 하라. 물론 지금 저희는 관계 전도를 많이 시키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는데, 또한 주님께서 새로운,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저는 참 직장을 많이 가져봤다 그랬죠.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소위 평신도들이, 어떻게 소위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할수 있는가, 기도를 할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생활에서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윌리엄 캐리는 원래는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도 웬만큼 안정이 되고 담임 목사고 그랬는데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가라 그래서 인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 아내가 그분의 위인전을 보면 그분의 아내가 반대를 해요. 여보, 지금 여기 교회도 다 안정이 됐고, 담임 목사고, 성도도 이렇게 많은데, 어딜 또 가냐고. 아내가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는, 그러면 나만 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위인전에 보면, 나중에 결국엔 마지막에 아내가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아내분은 좀 나중에 되게 힘들었는지, 우울증 같은 걸 걸리셨는지 되게 힘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에서 구두 수선하는 그 가게를 열죠. 비즈니스를 열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정말 그곳이야말로 그 구두방, 그곳이야말로, 교회였겠죠. 그죠? 그것은 정말, 왜냐면 그곳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상담도 해줄 수도 있고. 좁은 문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너무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의 보혈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진정 회개하는 만큼, 한국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WCC 하나가 되고 한기총, 한교총 거의 90%가 넘는 교단들이 그 WCC 하나가 되고 베리칩 RFID가 유년이 짐승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교단과 또 하나가 돼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가늠하는 자들 또 도둑자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인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인을 친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회개하지 않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시면 정말 대한민국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아직 못하는 여자들 남자들 양심과 결혼이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떤 결혼 안한 노총각을 데리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둘이 이제 이널링 하느라고 단톡방에 있었는데 꼭 카톡방에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동안 감사했다 그러면서 딱 기도를 해보니까 그분이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그 우상, 본인의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은 자식의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결혼하는 것은 교회를 오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말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육적으로 그냥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가시관건키가 나오는 결혼 생활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여자를 달라고, 남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근데 그거가 딱그 흑암을 딱 건드렸나 봐요. 그 권사님의 그 흑암을. 왜냐면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때 기뻐하지 않아요. 파르르 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묶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귀에 간지러운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 잘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 앞으로 잘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려면 예수님을 못하러 믿습니까? 그냥 사탄을 따르고 사탄이 갖다주는 돈 벌고 돈 받고 흥청망청 쓰고 살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화려하게 살고 죄 시커짓고 그리고 지옥 가면 되지. 못하러 예수님을 믿고 못하러 굳이 성령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그죠?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디슨 소리도 우린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맴매하신 맴매도 맞아야 되고, 철로 역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험한 산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쉬우면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것은, 그죠? 주님께서 충고하시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 그럼 무슨 못하러 크리스천을 합니까? 그냥 크리스천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얼만큼 사탕 발림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충고하는 걸 보고 삐집니까? 그죠? 물론 그저께 메시지는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generally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인데 그게 맞아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분 케이스, 그분 자녀 케이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지, 얼마나 주의종들 앞에서 무례한지. 사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아직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한국에 있는 또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암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암만 기도를 해도,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암만 기도를 해도,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암만 기도를 해도, 그들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가 그 사람들한테 임하지 않고 다시 기도한 사람한테 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험한 일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이 좁은 길이라는 거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 닫은 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때는 너희들이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대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날이 오늘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 Hola, Barabi. Hola, Barabi. 예수 그리스도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라바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와 샬라바라카 성령이여 오소서 알아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로바라카리야다 우리를 덮어주소서 라바라피히타이테